추가 질문이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게안 풀리면 때로는 말로 막 풀어야 되니까 사실 시작은 불평불만이거든요.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막 하다가 왜 아스페 법문이 생각이 나서 그래 아픈 사람이 환자야 그리고 내 공부야 끝에는 이제 그렇게 귀결이 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시작은 불평불만이고 남 험담이었어요. 근데 결론은 법으로 끝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지양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. 아니 네 혼자 지불해서요 내 앞에 누구 두고 했어요. 상대가 있었지. 네. 그러면 이 상대까지 이해를 시켜줬어요? 내가 나한테 풀었을 때? 그렇죠. 제가 이게 결국 내 공부야 해서 그렇게 동의가 되는 아니 상대한테 내가 불평을 하는 걸 이렇게 했다면 네. 같이 불평하는 걸 내가 여기다 바이러스를 뿌린 거예요. 그렇죠. 그걸 뿌렸는데 나중에 결국 내가 아 그것도 내 공부야는 내 혼자 해본 거죠. 네. 제 혼자. 근데 이쪽에다가 안 가르쳐 준 거죠. 네. 이것이 쌓이거든요. 응? 이 사람도 법문을 안 들었나면 들었거든요. 그러면 전혀는 맨날 불평한 것만 내한테 했지. 아 이것이 깨우쳐갖고 아 결국 내 공부야 이거는 내한테 안 켜줬거든요. 그러니까 저 사람 신용이 이루어지는 거지. 내가 지금 왜 뒷마무리까지 안 했으니까 요런 거는 있는 거죠. 이게 만일에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상대를 안 놓고 내 혼자 중얼거리 막 설거지하면 중얼거리도 에이 스승님 막 해요. 막 해. 뭐 해놔놓고. 나중에 뭐 뒤에 걸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대수사지 하나 듣다 보니까 내 공부인데 이것도 몰랐다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우리는요. 상대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. 수행을 하다가 보면요. 혼자서 팍 몸부림치는 게 이게 내 공부예요. 그래. 안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막 진짜로 도반이 있다면 진짜로 우리가 수행 도반이라면 이걸 갖고 막 끝까지 물고 파요. 이게 시탈타 공부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는 이러면 막 쥐가 일나가 해야 되거든요. 시탈타는 이걸 못 견뎌갖고 그 그룹에서 떠났던 게 만행길이고 수행길이에요. 그걸 못 견디가지고. 왜? 너희들은 일반적인 수행자들이지만 나는 지금 부족장 아들로서 고이 자라갖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갖고 막 네가 하락하면 네가 일어나갖고 막 말을 다 해야 되는데 뭐 말할 게 있어야지. 몇 번 당하니까 여기에서 못 견디갖고 떠난 게 그게 고행길이에요. 근데 이게 부족에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수행하러 한번 간다 하면 막 엄청나게 대단했거든요. 근데 수행하러 들어간 게 거기에서 쫓겨나서니까 부족에 못 들어가거든요. 이게 못 들어가니까 떠나버리갖고 시탈타를 그 부족에서 잊어버린 거라고. 뭐 수행처에도 없고 부족에도 없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거거든. 그게 6년 몇 개월 돼요? 7년이 안 되지. 그렇게 갖고 정처 없이 떠나갖고 그 지역에서 시탈타가 사라졌던 거예요. 그 당시 사라졌다가 돌아온 게 6년 몇 개월 만에 들어온 거예요. 나타나가지고 그때는 막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그런 소지만 여기에서 떠나보지 못한 자들이고 나는 6년 동안에 이게 그 저 상인들 따라서 5만 세상을 다 보고 돌아온 거예요. 지구 끝까지 이렇게. 그러고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많은 세상을 봤잖아요. 뛰어난 거죠. 뛰어났는데 이 뛰어난 거를 너무 이제 나는 막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갖고 이렇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받아주네. 나는 실제로 경험한 건데 안 받아주는 거네 이게. 저거는 모르거든요. 모르는 걸 맞닿고 이야기하면 자들이 이해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해되기는 안 하고 지본대로 이야기하는 게 자들은 본 적이 있어야지 믿어주지. 그걸 이해되게 또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. 이래갖고 다시 거기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. 발붙일 데가 없는 거지. 잘난 척 하는 놈이 돼갖고. 그래갖고 쫓겨났는데 쫓겨나가지고 죽지도 살지도 다시 떠나지도 못하고 수행자가 말이죠. 만일에 이게 수행이 맞다면 수행자가 수행에 걸어온 길을
여기에 와가지고 멈춰설 때 거꾸로는 절대 못 돌아가요. 수행이라는 것이 요만큼 온 데에서 거꾸로 다시 그 생활을 한다? 뭐네요 그거는. 왜? 그 환경이 될 때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지 이 환경에서는 거꾸로 돌아가는 환경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저쪽이 못한 데가 살아라 안 되는 거예요. 왜? 그만큼 다 성장하면 이만큼 와가지고 또 그러지 옷 입고 저 가라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문제죠 이게.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렇게 나가고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던 데가 저쪽이 저 이게 그 나무 그늘 밑에. 그건 땡빛이니까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아무 멘붕이죠 이게. 굶으면서 이것도 누가 물 한 모금 주는 놈이 있나 이래갖고 여기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깨친 거예요. 여기서 깨쳤어. 깨친 거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친 거라. 그때 깨친 게 뭐냐 하면 흰머리산 흰머리 눈 덮인 산 흰머리산 이게 백두예요. 백두 백호랑이 백두 이 흰머리산에서 내가 죽어갈 때 거기서 나를 이렇게 일백기 줘가지고 한겨울을 거기서 놨는데 여기에서 내한테 가르치던 그 선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지. 너 이렇게 게으르면 죽어서 너가 소가 된다. 다음에 태어날 때 소로 태어난다 가거든. 인간이 소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소리예요. 근데 그런 거라든지 뭔가를 잘못했으면 내한테 직접 설명을 안 하고 둘러갖고 내한테 했던 그게 비유법이라는 그거는 몰랐지만 그때 이 비유를 해갖고 나를 아리켜서 내가 정신 차리게 했던 요때를 이걸 깨우친 거예요. 그게 세복이라. 세복에 몸둥이 떨라 그럴 때 별빛의 밑에서 그걸 깨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탁 앉아 깨치고 난게 얼마나 편해 이게. 그래 탁 앉아있는데 어떤 노파가 한 사람이 오는 거지. 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그 와가지고 뭐를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내한테 이래 그 나무 밑에 앉아있으니까 이게 도인인 줄 알고 뭐를 물은 거지. 물어놓으니까 그걸 비유법으로 그걸 돌려서 이야기를 했거든. 너무 고맙다. 직접 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은 분명히 잘못해가 내가 지금 어려운데 비유를 해갖고 이야기를 해서 풀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 양반이 가가지고 소문을 낸 거에 깨친 사람이 오셨다고. 이게 사람이 몰고 오고 해갖고 그 나무 밑에서 법문을 듣게 되는 거죠. 이분들이 이제 시탈대를 모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